뭐 씨름 선수 치 씨름 하나 무슨 아. 아, 강호동이 아니다. 오늘은 금띠검은 연탄 배달 일꾼.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탄 배달은 이제 높은데 거리 멀고 그러니까 오늘 아마 서울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다리에 지가 나가지고 이제 힘이 들어가. 고지대예요. 네. 형님 제가 오늘 뭐 연탄을 갖다가 이렇게 고지대 많이 배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탄만 안 깨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제 연탄 깨면은 오늘 못 가지. 내 거지. 배달할 연탄 차의 실기가 첫 작업. 겨울에 반팔 입은 일꾼의 힘자랑 요렇게. 세계시! 못하다듯이 야구르지요. 나처럼 해봐요. 세계시! 아이고, 기다려라! 아, 고참도 두 개씩 하는데 강호동 씨가 세 개씩. 왔다 잘 나가다가 뒤집지 받으세요. 자, 좀 더 연탄 1500장. 네. 오늘 하루 배달 물량을 차곡차곡 정성껏 실은 뒤 본격적인 배달길에 나서는데 요 동치근 일꾼 때문에 출발부터 삐끄덕. 아우, 동치가 너무 커. 어쨌든 출발. 선배님의 연탄 지게 다루기 명강의부터 듣고 여기서부터 이걸 지게를 듣고. 예. 이렇게 싹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우리 사장님이세요? 처음부터 뒤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 이거 다 넘어가지. 드디어 강호동 연탄지게 도전. 지 이런 걸 한번 다져봐가지고 요령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 요령이나 말아. 그냥 힘들어 해봐 안 돼. 근데 발바닥이 땅에 딱 달라붙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애꿎은 주먹만 불꽃.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아이 봐. 어? 지금 올라가 이쪽에. 일로 와 일로. 가방 이 잡히고 말씀 안 드리게 있는데 얘. 내 지금 허리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거 정말 있을까? 아휴, 욕값도 하면 밥 먹깁니까? 지팡이 의지 삼아 걷긴 걷는데 말로만 듣던 연탄찌개 쉬운 상대가 아니다. 몇 걸음도 못 가서 고참 선배님을 긴급 호출. 사장님 빨리 와보세요, 선배님! 아, 사장님은 왜 불러? 이 줄이 사장님! 저 사람 빨리. 뭔지 아는데. 이 줄이 이게 작아. 줄 큰 줄 없으면 이게 큰 줄. 큰 줄은 무슨 큰 줄. 줄 타는 그만하고 가자. 어서 세세. 일단 가봅시다. 일단 어깨끈이 너무 타이트하군요. 시작부터 가파른 계단이다. 한 계단 겨우 올라서는데. 벌써부터 숨 가쁜 일꾼. 한숨 돌리려고 잠깐 스톱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니다. 아니 오늘 저기로 서 있을 거야? 참나 답답하네. 무거운 연탄짐도 고참에겐 대나리 보찜. 강호동을 제치고 앞으로. 잘못 내려놓은 지게의 일꾼 엉덩이 비상사태. 아, 저 엉덩이 살게 살게. 여기 살짝이서 첫집 도착. 뒤로 쏠리는 무게 탓에 앞으로 가다 뒤로 다시 앞으로. 아우, 영 불안하네요. 온 동네 강아지들 멍멍. 형님아 힘내라 힘내라 멍멍멍멍. 잡 씨름 선수 치 씨름 하나 무슨. 우렁찬 기압 소리에 힘 모아서 이번엔 젠 걸음으로. 저게 절대 엄살을 떠는 게 아닙니다. 연탄찌개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25장만 실어도 무기가 100kg에 육박. 제 아무리 힘 좋다 해도 이 연탄찌개 타겟을 장사는 없다. 강호동 씨 얼굴도 100kg 같아. 그날 안 돼. 두 개 추가해 또 하나 올리고. 눈치가 안 살라는 사람 느낌. 사과가 뛰어난 분이고 이거 안 됐고. 오늘은 연탄장사. 뭐 딴 생각하지 마. 뭐 옛날 과거 뭐 씨름 선수 뭐 탈렸다 이 생각하는데 연탄장사. 이걸 해 밥을 먹는 거야. 이거 그렇게 생각해야지. 죄송합니다 선배님요. 빨리.
결국 한짐 가득 싣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오르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비틀. 아이고. 계단 끝나면 또다시 경사심한 언덕길. 중심 못 잡다간 또 비틀비틀. 마침내 도착한 일꾼에게 고참 따끔한 한마디. 깨만 30살 부리게 아니고 무슨 살 깨부리는 게 아니고 얘 깨부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럼. 보세요. 벌겋게 달아오른 지게 끈 자국. 수없이 어깨 피멍들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살이 등에 박힐 때 비로소 연탄 배달 그 참노동 맛을 알게 된다. 짜장면 위에 솔솔솔솔 고춧가루 뿌려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길거리 한쪽 구석에 마련된 초라한 밥상에도 더없이 행복하다. 장소를 키우지 이게 뭐 사람인가? 아저씨께서 밥을 걸어주시네요. 이걸 많이 하잖아 나는. 흑수도 맛있고 와 이게 맛있어. 저는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구름대처럼 몰려든 꼬마 팬들 어딜가나 강호동의 인기는 최고. 얘들아. 네. 너희들 강호동 아저씨 좋아해? 네. 강호동 아저씨가 좋아? 조영남 아저씨가 좋아? 강호동 아저씨가 좋아? 이갱실 아줌마가 좋아? 애들이 상당히 솔직하죠? 애들은 뭐 거짓이 없죠? 또다시 연탄 배달 강행군. 아이고. 아이고 뭐. 아이고 엄마. 꼬불꼬불 좁디좁은 골목길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동네. 이곳의 추운 겨울나기 연탄보다 더 절실한 건 없다. 제가 짜장면을 괜히 먹었어요. 멈출 줄 모르는 마라톤 배달. 많게는 하루 3,000잔 이상 배달되는 연탄.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안 그래도 연탄도 무겁지 내 몸도 무겁지. 거기다 짜장면을 또 실어놨으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10년 넘는 세월 이 길을 오르고 또 올랐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3,000잔 정도를 배달한대요. 얼굴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동참한 강호도 정직한 노동의 기쁨 이제서야 조금씩 알 것 같다. 정다운 이웃의 작은 사랑에 일꾼 큰 힘 얻고. 힘든 것도 해오셔야지. 그래. 하지만 내 동네가 힘들지. 현타 하신 분들은 진짜 수고 많네. 제가 어딜 가든나 주부님들한테는 인기가 좋습니다. 한숨에 벌컥벌컥벌컥벌컥 하다가 아이고 내 아까운 거.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셔요. 예. 계속되는 연탄과의 씨름 끝에 우리 호둥이는 어디 가고 있나? 사장님이 연탄 장사는 얼굴 씻겨야 된다고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일꾼에게는 그래. 여전히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급기야 강호동 장렬하게 쓰러지면서 으아! 저 보세요. 저러면서도 연탄 한 장 안 깨는 거 보세요. 저거는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그저 좀 그만 질러라. 제 앰뷸런스 불러. 땅바닥에 벌레 등. 호동아 힘들어도 버텨 일어나라. 그 몸에 감자 하나 구니까 이건 쫓겨 좀 깨웠다. 빨리 이제 앰뷸런스 들어가면 좌측으로 척 있고.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남은 연탄 100장 나르기에 예쁜 기념으로 출동. 날씨가 추웠어요. 사장님 영광의 상처를 또 보면서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지금 일찍이야 마지막에 드디어 마지막 한 장 빨리 와자자자자 한 장 뛰어가는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누구 먼저 뛰어서 하나 준비 시작. 최종 주자로 나선 강호동 두 주먹 불 건지고 전력 질주. 그걸 난다 배달하는 것 같아요. 연탄 배달 이뤄서 오늘 작업은 끝. 이 연탄으로 따뜻해질 아랫목만큼이나 우리들 마음 또한 사랑의 온기로 포근해지길 바라며 멋진 연탄 배달꾼 강호동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엄마. 혐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해맑은 웃음 선사해주는 영원한 우리들의 스타 강호동이길 바란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동 씨. 아이고, 부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사장님 우리 그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이 경험에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고생 너무 많았고 예. 앞으로도 이 기회를 인해서 예. 열심히 어떤 일에도 다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아,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는데 예. 노력한 만큼 많이 못 드려서 아이, 빼놓으세요. 제가 안쓰럽고 그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 저거 다 뺀 거예요. 미역탕 깨진 거 빼고 눈대친 거 빼고 다 뺐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보일러 장치가 못 저 하는 고지대가 있어요. 그 동네가. 예. 예. 거기는 아직도 연탄이 필요한. 그렇죠? 연탄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그 경제적인 게 도움이 안 돼 가지고 아직도 연탄을 또 쓰고 계신 분들 네. 상당히 많죠. 반드시 지금 지게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 위로 날로. 그럼요. 그 골목길이니까 골목길을 차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가기도 좁은 도로예요. 근데 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이제 처음에 갔잖아요. 네. 갔는데 그 저는 뭐 그 우리 체험 삶의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서 저분들 뭐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왜 힘든 척 할까 생각 상당히 많이 했죠. 저는 내가 힘이 좋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룰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더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거를 그 차에 실잖아요. 그 연탄 세 장씩 이렇게 실잖아요. 1500장. 예. 맨 처음에 한다고 힘을 분별해 가지고 처음에 조금 쓰고 또 밥 먹으러 한 대 좀 쓰고 마지막 나를 때 다 쓰고야 딱 맞는데 처음부터 그만 시작하면 자꾸 막 너무 힘을 많이 쓰세요. 하고 또 혼자 번진다고 그 전문가들로 두 장씩 하면 되는데 깨리 번진다고 세 장씩 하면요 힘이 두 배로 더 들어요. 거기서 힘이 다치지 보기에는 우회하노.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다들 청력들 좋아요. 잘한다. 지게 지고 지게 내려놨을 때 그 네. 지게 엉덩이 살이 찝혔다면서요. 그런데 몇 킬로? 그런데 몇 킬로? 아까 찝혔는데 몇 킬로? 그걸 짓는데 이제 저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네. 그. 이 낳는 게 중요해요. 이 지게로 이렇게 내리는 게 힘들어. 그래 지게로 여기 이제 그 바닥 아닙니까? 지게로 가잖아요. 하면 이리 가가지고 이게 한 몇백 미터 올라가면 힘이 빠지잖아요. 예. 이게 서가지고 이 허리를 구부리면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낳을 때 이 살포시 나야 된다고. 나야 이게 뒤로 안 떨어지죠, 그죠? 예. 힘이 드니까는 이게 나더라고 이게 사살 내려갑니까? 팍 앉아보는데. 그만 그 엉덩이 낑기 뽑아고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찍기 붙는데 찍기 붙는데 이게 힘이 있어요. 다시 올리지 힘이 없지 아픈 거 없지 사람이 막 딱딱 죽은 줄 알았다. 정말 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그 힘들다는 걸 이렇게 이 TV를 보고 이렇게 듣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이 그야말로 이 체험 현장이지 않습니까? 네. 체험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체격이 강호동 씨보다 훨씬 작은데도 그럼요. 이 날르는 거는 날샌돌이에요. 날샌돌을 치는 날이에요. 예. 그럼요. 그 요령에 의해서 그럼 15년이니까 그분들의 노하우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아주 사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고 저한테도 그 사장님이 TV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우리 사장님이 그래서 방송 감각이 좀 좋아요. 그래서 막 아까도 잘 하잖아요, 사장님이. 근데 그 자기는 예전에도 연탄은 날랐고 지금도 연탄은 나르고 다음에도 연탄은 날 것이다. 하는 이거 장인 정신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일 할 때 네. 야구르트 아주머니께서 야구르트를 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을 주셨어요? 천사가 있구나. 사실은 우리가 강호동이가 있고 우리가 그 체험살 면적에서 촬영한다고 해서 그 아줌마 온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가다가 수고하시니까. 그래서 그 한 개 주려고 왔는데 호동이도 보고 테레비도 넣고 완전 아주 복고 땅지대보다 가게네. 그 중에 그 뭐 먹어서 갈증이 얼마나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 정성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아까 넘어질 때 절묘하게 예. 넘어졌어요. 어. 그런 강호동 씨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도저히 넘어지는데 약간 딱 넘어지면서 그 연탄이 안 쓰러지게 잠깐 예. 몸을 깔면서 깔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우리 좋았을 뿐이에요. 내가 그걸 넘어지는데 어떻게 연탄을 안 들었더래요. 우연찮게 또 마음이 또 탁 내가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그렇지. 먹고 있으니까 하늘에서도 그 연탄을 안 깨게끔 도와준 것 같아. 예. 아, 그 아까 신기하대. 몸에서는 땀이 있는 대로 났을 텐데 네, 네, 정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자기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같이 또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지만 아, 그래도 아, 정말 그 보람 있는 정말 예. 정말로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 이렇게 제 삶의 현장을 도우는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어머머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요. 아 네.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까 네. 돈을 받으시고 확인까지 하셨는데 네. 얼마 받으셨습니까? 아 만구적구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사실은 네. 아 일을 한 거를 치면은 예. 더 아, 제가 2만 3천 원 받았습니다. 예. 근데 원래 수당이 3만 원이에요. 어. 3만 원인데 사실 화면에도 많이 안 왔지만 또 그 제가 연탄을 많이 좀 이렇게 깨 먹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그 연탄을 깨 먹었으니까 이렇게 이 가격을 제군요. 예, 제작하기 전에 사장님 알아서 제했어요. 그리고 2만 3천 소중한 돈 정말 죽이시는 예. 돈입니다. 네. 아 정말 수고 많이 예. 하셨습니다. 띄어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 천하장사 강호동 강호동 선수가. 예전에 화력 연탄 날르고 보러 온 돈을 저희 사랑해 먹은 마음에 넣으러 올라가셨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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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호동 씨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KBS 최형 삶의 현장입니다. 대단히 고대 공룡농구선수 서장훈이 체격에 걸맞는 일터를 찾아냈다. 바로 15만 8천 평의 소금밭. 아줌마가 주셔야죠 장갑을. 그 소리 맞겠어? 그럼 맞아? 글쎄요 뭐 맞겠죠 뭐 대충. 아 생겨서 아쉽게나 따르겠는데. 아유 이러세요. 소금 농사 워밍업은 창고 안에 삽질이 먼저다. 그 전날 거둬둔 물빼기한 천일염을 30kg씩 꼬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네. 아니 고향이 어디예요? 전 그런 생각은. 아 저 아래 나가네? 아,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런 거 안 해봤겠네? 안 해봤죠. 나 아, 오늘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키가 크니까요. 불편하다고요. 제일 남아야 갔네. 제일 남아야 갔네. 아유. 공보다 작은 소금 알갱이가 번번이 탈출이다. 그러나 크기 작은 게 어찌 소금뿐이겠는가? 가만히 있는지 그냥 땀을 먹고 킬라고만 해야 돼. 아주 떴는데. 아줌마 그 남의 약점을 자꾸 눈을 가만히 있는지 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고민돼 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하느라.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두더지는 두더지는 나 두더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두더지도 모르지. 여기서 씩씩 깨는. 자, 뒤에서 가면. 자, 코를 한번 피고. 나 한번 피라는 피라는 코를 아프시다네. 이쯤 되면 선수 교체 부탁이라고 망설일 리 없다. 계세요. 내가 이거 들고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어머. 체력 성별 아무 상관없다. 경력만이 알아보는 삽질인 까닭이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세요. 아니, 이거 차례 나와? 프로의 선배에게 한수는 배웠다. 그러나 끈기라면 그 역시 프로가 아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우,
저게 몇 개예요? 저게 350개. 와, 저걸 다 하셨어요? 저 소금이 축축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축축해요. 네. 아직 좀 무거워요. 물기를 좀 뺏대지만 네. 아직도 물기가 있겠죠? 저 뭐예요? 저 새참이요. 뭐 국수예요? 예, 국수. 아니 무슨 국수를 새 수대에 대줘요 지금? 막걸리. 아, 먹음직스럽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안 드실 것 같더니 다 드셨나 보네. 새참 먹은 기운을 발휘할 때다. 포장된 30kg들이 이 소금 푸대 350개. 물론 운반까지도 그의 몫인 것이다. 저거 소금이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요, 저게. 30kg면 에이. 상당하죠. 에? 아, 저기 50kg짜리가 있고 30kg짜리가 있고. 오늘 그 저 운이 좋았대요. 30kg 날리는 날이래. 특별히 봐주셨대. 그래요? 특별히 봐주시는 거래요. 30kg 350개라면 10톤 분량. 손끝에서 소금 푸대가 드리블하듯 바닥행이다. 근데 어깨에 짊어지시는 거 이런 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올라가려면 한참 걸려야 되니까. 예.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야? 엉덩이 네. 매일 오는데 뭐. 아. 게임 종료 한 골 전 과연 결과는 어떨지. 하나 덩크 슛. 아야야, 못 미쳤어요. 노골이다, 노골. 끝났지? 예? 끝났지? 다 끝났죠? 아니지.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 또 이제 시작이지. 또 시작이야. 또요? 응. 햇빛이 증발된 자리는 수차의 바닷물로 메꿔줘야 한다. 멋있어요. 바람개비에 올라서 발차기라니, 그는 축구 선수가 아니질 않는가? 발이 안 맞으니까. 그건 기술이 꽤 필요하겠네요. 예. 염도 2도의 바닷물이 27도의 소금 아닌 고도의 불안이 된 모양이다. 야,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지금. 네. 저렇게 높이 올라가 보기 처음이에요. 저기 몇, 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아니, 꽤 높아요 지금. 아, 10바닥 뒤에 돌아보지 마세요. 아저씨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본인 걱정이 나야 되겠어요 지금. 아저씨는 한 손으로만 집으시고 아주 잘하시는데. 젊은 호기마저 예. 버릴 순 없었다. 아무리 잔뜩 겁먹었더라도 말이다. 저 겁먹을 거예요 저거. 바람만 잠을 짚으면 떨어질 거 같아. 네. 수차 바퀴에 물은 빠져나가더라도 두려움만은 증발되지 않는 것일까. 이게 완전히 그 물레방아 그거죠. 네? 물이 많이 빠졌네요. 잘 안 빠져요 근데. 아, 의외로 장난. 저것도 힘들어요? 아유, 저거 하고 나서 다리에 쥐가 났어요. 아유, 못해 진짜. 그 다리 주무르려면 한참 걸렸겠네. 아. 드디어 몸을 드러낸 천일염. 저거 봐요. 이제 햇빛으로 물기가 증발된 소금을 야. 대패로 모아야 한다. 저거 봐. 한 칸 42평 32칸 염전마저 거뜬한 서장훈. 그냥 바닷물이 좀 나오고요. 숱하게 네. 바닥을 밀던 1학년 시절이 있었다. 이야. 그 흐리지 말고. 아.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저걸 이제 창고에다가 운반시키는 거군요. 예. 그래서 하루 동안에 또 물기 빼고요. 네. 아하. 어허. 그렇지. 어허. 저희 출연진들 저거 잘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어허. 이제 혼나겠다. 바퀴가 하나라서 그렇죠? 예, 외바퀴예요. 외바퀴라서. 네. 저 무게가 한 100kg 정도 되거든요. 소금 담겨있는. 아줌마한테 지금 무게가 100kg래요. 무게가 100kg래대. 물 먹었으니까 더 나가겠지. 신종인가? 알았어. 100kg 소금 수리는 아무래도 용량 초과다. 무면허 신세니 당연한 일이었다. 키가 지금 필요 없이 커요. 내가 봐도
아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이 더 이상 서장훈에겐 쉽고 흔한 말일 수 없다. 알갱이 어이치. 하나마다에 담긴 땀으로 짠맛을 내는 귀한 소금임을 아는 까닭이다. 아. 됐어 됐어 그만. 젊은 양 고생 많아. 아유 예. 아저씨하고 아유, 지금 아저씨 서 계신 거예요? 예. 예. 아저씨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보물 같아요. 아저씨가 무릎 꿇고 계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예. 지금 그 아까 그 막 날른 거 있죠. 뭐요? 저렇게 저서 날른 예. 게 바로 천일염. 그 천일염 걷어 와가지고 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싸가지고 이제 가공 공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소비자들한테 가기도 하고. 그럼 그게 그걸로 저 가정에서 저 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이? 예, 김장 그, 담고 집에서 뭐. 먹는 소금보단 아. 조금 색깔이 누런 것 같아요. 누렇고 예. 네. 굵고 예, 굵고요. 아 이제 그걸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 그게 더 뽀얘지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저는 벌써부터 소금 만들기가 시작된 줄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3월부터요. 네. 10월까지라고 들었거든요. 기간이. 근데 아. 이제 뭐 햇빛이 아, 그게 기간이 있군요. 예. 햇빛이 좋을 때. 햇빛이 좋고 햇빛이 쨍쨍할 때요. 바람이 이제 아주 산들산들하게 잘 불고 그럴 때. 어, 그럼 한 8개월 동안만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럼 8개월 동안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요. 그분들이 그게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부업으로 하면서 거의 농사들을 다 짓고 계세요. 아하. 아, 네. 그 수차가 지금 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제 그 물을 저장해 뒀다가요. 네. 그 물이 그 소금이 되면서 예. 거기 있던 그 염전에 있는 물이 좀 빠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물을 보충해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말리고 예. 도수가 아까 2도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몇 도가 돼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27도요. 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면서 예. 이렇게 증발되거든요. 네. 증발되면서 마지막에 27도쯤 되면은 예. 소금이 된대요. 아니 그런데 키도 크고 그러셔서 아주 씩씩하실 것 같은데 무서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수차 아까 타실 때 보니까. 아니 근데 저도 무서움이 별로 없는 편이라고 자부했는데요. 네. 거기 네. 정말 무섭더라고요. 너무 높고 예. 또 부서질까봐 제가 올라갔다가 또 부서질까봐 또 무섭기도 본인 떨어질 건 생각 안 하고 예. 그거에 부서질까봐만 걱정됐어요? 예. 저도 지금 눈 작은 사람이 무서움 타는 건 처음 봤어요. 네, 그렇게 무서움도 예. 불사하고 벌어오신 일당이 얼마예요? 예, 3만 원. 3만 원. 와, 큰 돈 벌어오셨네요. 네, 좋은 데 쓰겠습니다. 뛰어보내주세요. 자, 뛰어보내세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농구스타 서장훈 선수가 소금을 만들고 벌어온 돈을 저희들 사랑의 모금함에 슛 던지겠습니다. 네. 시켰습니다. 골이 시켰습니다. 아, 저 돈은 우리가 요긴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우 로얄지 초특급 축구 선수 안정환, 부산 앞바다 숭어잡이 MVP 일꾼에 도전한다. 부산으로 고생이 많겠습니다. 잘 못해도 많이 아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잘 해주십시오. 잘 못해도 오늘 잘 봐달라고 사인 공 선물.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달랑 세 개만 가져왔네. 잘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네. 갑시다. 여기서 얼마나 가요? 아니요, 한 20분 갑니다. 20분이나요? 새들의 섬 울숙도를 벗삼아서 백길 따라 달리기 20분 만에 야. 전방에 숭어 출현! 높이 뛰기 선수처럼 펄짝! 어머, 숭어들이 뛰어요? 숭어 출현 빙빙 돌아가며 그물로 네. 포위 동안에 든 지신생 줄도 모르고 숭어 재는 좋다고 펄짝! 몇 수백 마리 몇 아, 한 마리가 뛸 때 그 밑에 그냥 숭어떼들이 많이 네. 있다는 거군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물벽 쳐놓은 바닷속으로 돌진. 대나무 막대기로 내리치는 소리에 겁많은 숭어 깜짝 놀라서 도망치다가 그물 속으로 꼼짝없이 걸려든다. 아, 숭어떼들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내리쳐주는군요.
놀래갖고 그 그물에 걸리라고 싱싱다리는 배 위에서 때리고 수호가 겁이 많대요. 또 때리고 어머 세상에 저렇게 잡는 것도 처음 봤어요. 낚시 좋아하나고요? 예, 배 타고 직접 나와서 사정없이 다 때렸으면 일꾼 작업 위치 변경 처음에 그물 던졌던 배로 갈아탄다. 안 때리시잖아요. 야단 치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소. 중심을 못 잡아서 배가 너무 막 이러니까 잘하려고 그러는데 짱때는 이리 돌고 말이지 끝을 잡아라 끝을 잡고 이렇게 다리로 갔다 이렇게 돌아라 그래야 이렇게 때려야지 중간에 이렇게 때리면 여기 공기가 안 가잖아요. 공기가 달아나라 그래야 달아나지.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끝을 잡고 때리라는 소리예요. 감사한 승어들이 두렁두렁. 귀하신 몸에 상처 나면 안 된다. 이리저리 꼬인 그물 속에서 조심조심 꺼내야 한다. 여 구멍이 딱 들어가는 구멍이 아 있어요. 달아나다 덜컥 잡혀 들어간 이 구멍이 이젠 숭어 탈출시키는 구멍. 이로써 첫 숭어 꿀특전. 잡았다. 아 이럴 땐 잡았다 하고 다시 외치는 거야. 잡았다 하고 이래야지. 못했어요 그런 말을. 올라오는 그물마다 물 좋은 숭어. 큰 것은 80cm가 넘는다. 보기에도 늘씬늘씬 몸집 좋고 빛깔 좋은 숭어. 그 빼어난 몸에 한껏 자랑하는데 힘이 굉장히 센가 봐요. 제가 잡아도 힘이 워낙 커갖고요. 정하나이 힘이 굉장히 세요. 잘 못 잡고 그랬어. 오빠 한번 해보세요. 하까 마까. 이상하게 뭐지 이상해야. 오빠 따라 뽀뽀해 뽀뽀 뽀뽀. 아이 지랄 야 잘로 가 잘로 단순하다. 등이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바람에 휘날리는 전 머리카락. 내 삼아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우리 선장님 비닐봉지 들고 일꾼 앞으로 돌자. 머리 묶어주시려고? 아 이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봐요. 아 머리띠를 준비하셨군요. 잠깐 네. 머리 손질 좀 할게요. 저 어때요 이뻐요? 그물 몽땅 끌어올리자마자 또다시 숭어떼 찾아서 바닷길 달리고 어부들의 재빠른 손놀림에 길이 500m 넘는 그물 바닷속으로 순식간에 잠수. 때리기 시간이 또 돌아왔다. 있는 힘 다해서 딱! 비틀거리면 큰일. 다리 힘줘서 중심 잘 잡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면은 빠지겠어요. 되게 이렇게 막 배가 달리면서 저걸 쳐야 되니까 힘들어요. 파도도 치고 그러니까 떨어질까 봐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똑같이 발라 굴리고 발라 굴리고 굴리고 발라 굴리라 이게. 머리띠 예쁜 일꾼 요령 없는 일솜씨에 꾸준 막대기만 철단 났다. 일 못하는 사람은 연장만 망치네요. 아 근데 그 머리카락에 묻은 건 또 뭐고 거기. 흥겹고 신나는 일당 플레이 숭어잡이 온다 조롱조롱 온다. 와 이거 진짜 큰일. 9월부터 11월까지가 숭어잡이 한창철이지만 찬바람 부름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추위 잘 타는 숭어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때로 똘똘 뭉쳐다닌다. 발딱발딱 힘 좋은 숭어. 아, 힘이 너무 세. 잡아서 넣어둬야 하는데.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왜 좀 징그러워요? 네, 아, 잘 못하겠더라고요. 징그러워서 못 만들겠어. 징그러워서 그냥 징그러워. 남자가 그걸 징그러워서 지렁이도 만지는데. 한데 안정한 어떨결에 바닷속으로 슈우고. 힘이 워낙 세니까 미끄럽고 그러니까 놓쳤어요. 징그러워.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여줄 순 없다. 드디어 성공! 안 날라가는데? 오빠 미안해. 내 먼저 갈게. 안녕!
아시겠죠? 쳐야 돼요. 너도 열심히 해야지. 고개 내다 놓치고 말이지. 일단 앉으면. 아이고. 밤새 해야지. 딱 이맘때가 숭어 산란기란다. 그 덕에 흔히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펼쳐졌으니 풍성한 숭어알 구경. 이야, 산란기라 저렇게 알이 있군요. 네,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그때가 산란기래요. 아, 처음으로 얻은 소중한 바다의 선물. 일반 서민들 아예 이거 원인스도 이거 얻어보지 못해. 힘들고 거친 배 작업 그래도 이 맛에 산다. 초고추장 벌겋게 묻혀서 냠냠냠. 어때요? 맛있었어요? 예,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보통 횟집에서 먹는 거랑 또 쫀득쫀득하고. 예. 아, 노래는 잘 못하고요. 에, 남자는 남자 맨날 학교 종이 땡땡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고,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좋다! 명곡이데, 명곡.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아,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두 오늘 하루 구슬땀으로 건져 올린 숭어들. 이따가 안수수. 숭어 옮겨 씻게 너나 없이 분주해지고 싱싱한 상태 유지하려면 배 밑 물탱크 속이 제격. 가득가득 들어찬 숭어 일꾼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가득. 이로써 숭어 수확 마무리 작업까지 끝. 이것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나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나무가 안 나. 육지로 돌아오는 길에 정다운 이웃 만나고. 많이 잡았어요. 거기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요? 이번에 가지고 초보가 많이 찼어, 잘 찼어. 야. 고맙습니다. 목도 꿀 많이 느껴요. 치열했던 바다 그라운드를 네, 뒤로 하고 마침내 귀향. 굉장히 큰 걸 잡았어요. 어부들의 부지런한 노동 덕에 세상 빛보는 숭어들. 아, 거의 진짜 무거운 무거. 시장 곳곳으로 제각각 실려가면은 오늘의 구슬땀 플레이도 끝이 난다. 멋진 바다 사나이 축구 선수 안정환. 지칠 줄 모르는 승부 근성으로 멋진 플레이, 통쾌한 슛 보여주길 바란다. 아. 아. 수고 많았어요. 에이, 별로. 어떻습니까? 강의 나오고 이렇게. 아, 힘들었어요. 좀 제가 배 같은 거 처음 타봐갖고 아. 옆에서 잘 도와주지 못해갖고 죄송스러웠어요. 방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수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막 일단 4만 원 하고 네, 모욕비 네. 안 나고 아, 예. 거기 뭐 좀 많이 잡아서 오늘 많이 잡으면 좋을 긴데.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받았어요. 육지에서 얼마쯤 나가서 잡은 거예요? 한 30분 정도, 2, 30분 정도 나가서. 아, 그 배 타고 나가세요? 예. 근데 처음에 작업이 때리는 거예요, 배. 저 바다, 바닷물을? 먼저 이제 그거 숭어가 탁 튀어오른대요. 예. 그거를 눈으로 보고 보시고 이제 배가 두 대가 나가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망을 이렇게 막 치면은 그 안에를 배가 한 대가 들어가고 그걸 쳐갖고 놀래켜갖고 옆으로 이렇게 해갖고 망에 걸리게끔 하는 때려서 네. 아 도망가게 네. 도망가다가 그 망에 망에 네, 걸려라 걸려서 네. 막 도망가다가 그물에 핵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 때리는 거는 겁주는 거고. 아니 근데 이 막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힘드셨겠어요 처음이니까 더. 예, 그게 한 3m 정도 되는데요. 예. 이렇게 배가 빨리 이렇게 돌면서 이거 계속 쳐야 돼요. 근데 파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요령이 없으니까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어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저걸 그거 움직이는 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균형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허. 근데 멀미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멀미는 별로 안 하고요. 이야.
떨어질까 봐 이렇게 배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허. 웬만한 다리 힘 없으면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한갑이 넘으셨어요. 이야. 정말 대단. 저한테는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인데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 탑에 딱 뛰는 게 아주 힘이 좋은가 봐요. 예, 굉장히 힘이 좋아요. 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무서워요 숭어가? 아 글쎄 저도 그거 신기하네요. 정말 야 안정환 군이 어떻게 운동선수가 싱그러워서 못 만지더라고요. 아 그 축구선수 발로 한번 딱딱 차면 되잖아요. 뭐,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럼 고기가 상하잖아요. 걸렸을 때 여기가 다 망 뜯으면서 하면 여기가 막 터지더라고. 입이 찢어지죠. 네. 그래서 좀 그건 낚시할 때도 그래요 다. 네. 먹기는 좋은데 잡을 때는 숭어가 회가 참 맛있거든요. 네, 굉장히 아니, 맛있었어요. 네. 그래도 그래도 웬만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자 비치고 있으면은 예. 톡톡 잡으실 텐데 제가 보기엔 끝끝내 그걸 잘 못 잡으시대요. 예. 그래가지고 두 개인가 놓쳤잖아요. 네. 네. 굉장히 혼났어요. 힘이 세일 것 같아요. 살으려고 예. 발버둥 치기 때문에 숭어가. 너 워낙 또 크니까요. 네. 50에서 80cm 정도 이렇게 되니까 힘도 굉장히 세요. 그래도 잘생긴 남자가 막 이렇게 못 잡으니까 이쁜데 못생긴 게 못 잡아. 잘생기면 머리야. 잘생기면 머리야. 노래를 나보다 못 쓰더라고. 노래는 나보다 형편없어. 내가 숨어 잡는 것보다 축구 경기가 그래도 조금은 내일이니까 쉽다라는 느낌 들었어요? 예. 저는 많이 해왔으니까 예. 별로 안 힘든데 그 처음 경험해갖고 힘들게 하니까 예. 많은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나중에 은퇴하고 숨어 잡으러 다니시지 않을래요? 흔들리는 머리와 또 구릿빛 피부와 숭어 잡는 거하고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네, 자 일당 또한 잘 어울려야 될 텐데 얼마 벌으셨습니까? 5만 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뛰어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배우 로얄 씨의 명 센터폴드 안정환 군의 바닷가 숭어 잡이를 하고 보러 온 오늘 저희 사랑하는 모범함에. 도로 올라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신 돈은 차곡차곡 모았다가 연말에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KBS, KBS, KBS.